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월드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저 이동현입니다. 네. 네, 저는 유채린입니다. 네, 오늘부터 뭔가 저희가 조금 정보도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 갖기로 했어요. 어떤 시간 오늘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공모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프롬프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계실 테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화면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생성형 AI 공모전, AI로 그리는 스마트한 건설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스마트 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모 주제가 우리가 바라는 건설, 우리가 만들어갈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챗GPT한테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하면 좋을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꼭 챗GPT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챗GPT가 아니어도 좋고요. 무료 버전에서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툴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제미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로 이렇게 삽입을 해갖고 올게요. 네, 방금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가져왔죠, 이동 교수님?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바로 안에다 끌어다가 그냥 넣었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첨부라는 아이콘도 있지만 이렇게 폴더를 하나 열어놓고요. 드래그해서 끌고 와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고요. 여기 이 이미지를 읽어달라고 하면 정말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첨부한 이미지의 내용을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영어로 답변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영어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내용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눈에 띄는 날짜 부분을 확인해 보면 10월 7일, 10월 28일까지다, 16시까지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모를 땐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가르치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프롬프트한테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정말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궁금하면 물어봐. 네, 맞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궁금하면 좀 물어보지 그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도 똑같아요. 생성형 AI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화하듯이 그냥 소통하는 방식으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킨텍스 제일 전시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제출 규정, 시상 내역, 이렇게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네, 정말 자세하게 다 읽어준 것 같아요. 네. 그 포스터의 내용을. 그 네. 첨부로 이미지만 그냥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쭈루룩 다 그냥 지금 나와서 읽어주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OCR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을 지금 한번 보셨고요.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공모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 좋을지 그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제 키워드 BIM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저희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 건설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BIM 이런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따옴표를 누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네.
내가 이 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해도 좋지만 모를 때는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궁금하면 네. 물어봐.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 정보 모델링을 의미하고 여기 굵은 글씨들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주고 있죠. 그래서 BIM의 주요 장점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설명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모를 때는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포스터의 내용을 나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물어보시면 돼요. 네.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나는 좀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고 중요한 말들은요. 우리가 작은 다운표나 다운표로 표시를 해주면 더 좋고요. 건설을 주제로 중요 주제로 해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될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의 구성을 한번 짜보고요. 기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좀 새겨졌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그 내용 안에 궁금한 사항이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또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포스터라는 것은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주제하고 슬로건까지 얘기해 줬고요. 핵심 메시지, 이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까지 알려줬어요. 사실 저희가 AI 이 디자인 공모전이 포스터 형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하세요.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터라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이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게 있다면 그 형식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프롬프트는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또 우리가 더 알려드릴 내용들이 좀 있죠? 네, 프롬프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소나를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챗GPT한테 너는 지금부터 이런 역할을 수행할 거야. 너는 그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뭐 30년 동안 일한 건설의 대부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르소나, 역할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더 걸맞는,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할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네. 역할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제가 강사로서 이제 그 말을 할 때랑 엄마로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자녀로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른 말들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말투도 바뀌게 되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선생님 앞에서 말할 때,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말할 때, 그리고 친구 앞에서 말할 때 조금씩 말과 행동이 바뀌듯이 이 챗GPT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마일 때 말투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조금.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입력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을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을 얘기해 줬냐 하면, 이 주제로 해서 건설 현장 관리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 라는 목적을 제안을 해줬죠. 그래서 저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얻고자 하는 방향을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내용의 구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의 구성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WHO예요.
그래서 네, WHO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이 W라는 거는 주변의 배경들, 뭐 페르소나를 비롯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H라는 거는 How,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육하 원칙에 그냥 맞는 그런 내용하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TCF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 뭐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법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를 받고 싶다, 나이 제안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얻어내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 주체인 강사님, 교수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시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온라인 강좌나 혹은 또 VOD로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정을 강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다른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AI를 사실 공부하시게 됐죠? 아, 저는요,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글, 수학, 뭐 이제 경제까지 이제 아이들이나 성인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가르치고는 했는데요. 그러다가 AI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챗GPT라는 게 굉장히 큰 열풍을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혼자서 챗GPT한테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이 교육 관련 사업 쪽에서도 이제 AI하고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학교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교육도 저희가 조금 정보도 드리는 시간도 갖고 조금 조금씩 알아나가는 시간도 이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유용한 정보들 하나씩 더 가지고 와서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AI 월드에서 앞으로 흥미로운 AI 정보, 교육 이런 것들 또 특별히 또 수업을 또 디테일하게 받으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 댓글에다가 또 저희가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